넣고서 지금 먼저 이 뼈가 일부 붙어있기 때문에 뼈를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뼈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뼈도 좀 제거해서 이런 것도 이제 매운탕 같은데 넣으면 되니까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칼질 처음에 끝에 넣죠. 그리고 껍질은 땡기고 칼질은 살살 넣어주면 되지. 칼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살이 벗겨지죠. 아시다시피 껍질에 살이 안 붙어야지. 새 쪽만 있으면 잘라볼게. 아주 샌드위치하기 딱 좋구만. 호떡빵이네. 이거를 숟갈을 먼저 내야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기름기가 있게 하려면 버터를 해야 되는데 버터를 안 하고 담백하게 해볼까? 여기 빵을 좀 색깔 저기 앞뒤로 좀 굽겠습니다. 그 사이에 생선에다가 소금 좀 뿌리고 레몬 주스 좀 뿌려서 간을 좀 해놓겠습니다. 사실 이 빵은 그냥 바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좀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굽는 것 뿐입니다.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버터나 오일로 구워도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담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스타일 좀 벗어나서 이렇게 구워서 놓고요. 그 사이에 이제 또 생선을 구워보겠습니다. 생선은 얇게 써서 조금 소금하고 양념을 좀 뿌렸습니다. 생선을 잡는데 꼬투리를 그래서 산천어를 이용한 샌드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산천어, 머스타드, 소스, 체다치즈, 양상추, 레몬, 바사믹 식초, 파티에서 사온 콩밀 호떡빵, 소금 조금 있어야겠고, 이것을 이용해서 즉석으로 응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빵을 하나 잘라볼게요. 아주 샌드위치하기 딱 좋고, 이거를 숟갈을 먼저 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구릴기가 있게 하려면 버터를 해야 되는데 버터를 안 하고 텐데 크게 해볼까? 빵을 좀 색깔 저기 앞뒤를 좀 굽겠습니다. 그 사이에 생선에다가 소금 좀 뿌리고 소금 뿌려서 간장을 넣겠습니다. 사실 이 빵은 그냥 바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좀 바삭하게 하기 위해 굽는 것 뿐입니다.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버터나 오일을 꺼도 되겠는데 저는 똑같은 소금하고 양념을 좀 자 이제 거의 다 익어갔을 때 발사믹 식초를 약간 넣어서 맛도 내주면서 기름내를 한 번 더 잡아주겠습니다. 발사믹 식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죠. 버터를 살살 발라주고 버터 요즘은 너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바르기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추를 있으면 깔고 없으면 안 깔고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치즈를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올려서 잘라주기만 하면 돼. 잘 익었잖아. 소금 요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저 밋밋하면 스크리나 고마도를 스크린 따로 놔줘도 돼요. 안 놔줘도 없으면 색깔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해서 싹 삶아놨어. 그러면 그냥 맛이 있어서 식감이 있어서 참 좋고 살코기도 되게 고급스럽고 그 고소함이 입안에 맴도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나 안쪽을 먹어보니까 처음 해봤지만 굉장히 상품성이 좋은 샌드 중에 하나인데 일단 빵의 구수함과 고소함과 그 다음에 생선의 부드러움 생선이 깨지는 걸 방지해서 치즈를 올렸더니 같이 함께 잘 씹힘성이 오래지고 바사미코를 약간 넣었더니 생선의 그 비린내가 다 해결됐죠.